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, 김 이사. 김창기 화백 그림 가지고 있지? 수묵담채화 고요. 그거 나한테 넘겨. 시중 거래가보다 3배 더 넣었다. 너 돈 좋아하잖아. 기를 쓰고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 돈 때문 아니야?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방금 이거 명령이십니까? 뭐? 그게 아니라 부탁이시라면 지금 이게 부탁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? 무릎이라도 꿇으라는 거야? 종한테 무릎 꿇는 주인이라.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. 애초에 도경이 너 잔심부름이나 시키려고 데려온 애다. 이사 직함 달았다고 우리 집 일꾼이라는 본질이 바뀌진 않아. 네 신분이 뭔지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, 남준아. 머슴이 주인집 문패 욕심냈다가 어떤 꼴 당할지 각오하지? 김창기 화백 그림. 너 나한테 이러려고 사들였었던 거니?